긍정적인 사람이고요. 네. 박수를 재밌게 사는 사람은 힐링을 하는 사람이고요. 네. 박수를 멋지게 치는 사람은 멋지게 사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자, 다시 한 박수 한번 쳐볼게요. 시작! 박수 치면 건강해져요. 박수 치면 행복해져요. 박수 치면 즐거워져요. 반짝반짝. 네. 소나기를 아시나요? 네. 소나기. 소나기. 네. 소중한 날을 기억해 주세요. 아, 소나기. 네. 소나기 강사 김민옥입니다. 네. 소나기. 네. 여기 바뀌어요. 소중한 날을 기억해 주세요. 소나기 강사 김민옥입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차 타고 오면서 네.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부모님과의 만남이 제 1의 복이고요. 네. 또 제 2의 복은 남편을 만난 게 또 제 2의 복이더라고요. 네. 또 살다 보니까 우리 연구소에 온 게 제 3의 복이더라고요. 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제 1의 복과 제 2의 복과 제 3의 복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 만나서 제가 많이 크는 기분이에요. 아, 네. 네. 아니, 레크레이션 교육을 받다 보고, 레크레이션 들어보니까, 내가 힐링을 하고, 내 자존감도 올라가고, 네. 나의 성취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내가 교수님 만나서 많은 행복과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진주대학을 나왔어요. 진주대학 경영학과를 나왔는데요. 경영학과 교수님이 저를 이제 4학년 졸업하고 철강회사라고 있어요. 서진철강회사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를 입사를 시켜줬어요. 아. 그래서 내가 한 6개월을 근무를 하고 서강철강회사에서 또 작은 회사가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다들 경리로 내가 일을 갔는데 네. 거기에 우리 사장님이 바람둥이였어. 와. 알고 봤더니. 그래서 제가 근무를 하다가 이제 사장님이 외근을 나가자 하잖아요. 그래서 외근을 같이 나갔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가 진주인데 통영 쪽에 외근을 나갔거든요. 네. 그래서 한 번 따라서 나가고 또 두 번 따라서 나가고 세 번째 나갔는데 이제 근무를 아침 9시에 나가서 오후 6시에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날 출근했더니 사무실이 뒤집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사원님이 그런 게 있었나 봐. 예전에 그 우리 사장님이 그 경리랑 썸씽이 있었나 봐. 썸씽이 있어가지고 내가 선생님이 나가자 하면 나가야 되잖아. 내가 어떻게 거부를 해.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그 사무실 뒤집어지는 바람에 사모님이 너 나오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많은 상처를 입어가지고 제가 개인 회사를 안 들어갔어. 개인 회사를 안 들어가고 서울에 우리 코너빠 쪽 그 무역회사가 있거든요. 네. 거기 이제 내가 처음에 이제 잘 못하니까 그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그 네. 상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 그래서 거기서 한 6개월 근무를 하다가 네. 남편 선을 봐서 결혼을 했는데 지금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때 내가 이뻤나 봐. 네, 우리 사장님이 나를 좋아했나 봐.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좀 바람둥이였어. 내가 볼 때. 그러니까 그렇게 사모님이 그렇게 했겠죠. 나의 자랑이 나의 자랑이 아니고 내가 봐도 그때 좀 이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오늘도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을 하면서 요즘 면접 시절이잖아요. 네. 그래서 바람둥이 사장님이 네. 이제 여자들 서비스를 채용하는 거예요. 비스를 채용하는데 이제 사장님이 좀 바람둥이였나 봐. 네. 그래서 이제 비스를 채용했는데 5명이 지원한 거예요. 그래서 네. 이래서 뽑았겠죠.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이제 그 여자 직원들한테 물어봤어. 1번 나와. 질문이 뭐냐면 저는 웃자하는 이야기 웃으시면 돼요. 네. 웃자하는 이야기. 내가 하다가 좀 웃기는 것 같아. 아, 웃어.
여자들이 입이 두 개가 있대요. 입? 사장님 말로는 그래. 그 바람둥이 사장님이 입이 두 개가 있대. 네. 어, 그래서 왜 여자들은 입이 두 개일까? 물어본 거야. 그래서 이제 1번 나와. 그래서 이제 사장님 물어보면서 어, 왜 여자들 입이 두 개일까? 하고 물어봤더니, 아, 입이 두 개요? 어, 1번이 나와서, 입은요, 하나는 위에 있고요, 하나는 밑에 있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어, 땡! 그래서, 어, 저걸 모르네. 이런 땡일 거야. 그 2번이 나와서, 야, 왜 여자들이 입이 두 개일까? 위에, 그 물어봤더니, 하나는 위에 있고요, 하나는 가로로 돼 있고요, 하나는 세로로 돼 있어요. 그런 거야. 땡인 거야. 땡. 그또 세 번째가 나왔어. 그래서 왜 여자들 입이 두 개일까 물어봤더니 하나는 깨끗하고 밑에는 털이 있다고 한 거야. 그 땡인 거야. 웃다고 한 거예요. 4번이 나와서 왜 여자들이 입이 두 개일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는 먹는 데 쓰고요, 하나는 거시기에 써요. 된 거야. 근데도 사장님이 아우 아닌데 그 의도가 아닌데 이런 거야. 그래서 이제 5번이 나와가지고 왜 여자들은 입이 두 개일까 이렇게 물었더니 거기다 사장님이 아 사장님 하나는요 먹는 데 쓰고요 밑에 거는요 사장님이 써요 이랬거든. 그랬더니 띵동댕 띵동댕 그랬대요. 그래서 옛날에 그 사장님도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웃자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유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옛날에는 개인 사무실에 격리를 들어가면 힘들던 것 같아. 왜냐하면 사장님들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가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나와가지고 그때 나와가지고 무역해서 들어가갖고 한 6개월 있다가 나중에 서를 봤어요. 그래서 크루파집에 있는 그 눈치 보이잖아. 그래서 내가 그 있는 게 눈치 보이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결혼했거든. 오빠 집에 있는 것도 싫고, 전에 가는 것도 싫고, 일하는 것도 싫고, 탈타는 게 뭐야. 좋은 남편 만나서 돈 벌어주면 맛있는 먹고 사는 게 행복이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결혼했어요. 네. 네. 그랬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선생님들은, 아니, 처녀 시절, 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태어나면은요, 10대는 10kg로 달리고요. 네. 또 20대는 20kg 달리고요. 30대는 30kg 달리고요. 40대는 40kg 달리고요. 우리 저기 교장님 몇 킬로 달리고 있나요? 70kg. 인생 후반기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어르신들은 내가 할머니들을 만나잖아요. 80kg 달리고 있는 거야. 90kg 달리고 있어요. 눈 맞다면 하루 금방 간대요. 진짜 그러니까. 금방. 맞아. 맨날 맞아, 그렇게 맞아. 세월이 빨리 간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오늘도 이제 어르신한테 물어봐서 어르신 세월이 빨리 가요. 이랬더니 세월 너무 빨리 가고 아쉽대.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야. 이게 연말이면 밤이 싱숭싱숭하대. 가을이면 막 마음에 설레고 싱숭싱해갖고 정모로 갔대요. 정모로. 네. 정모로 갔는데 그 점점이도 바람둥이인 거야. 바람둥이. 그래갖고 정모를 보면은 왜 사람을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움직이잖아요. 네. 근데 할머니가 그 점보는 남자한테 너무 사랑을 준 거야. 돈을 갖다 주고 처음에는 점보라 그랬더니 나중에는 뭐 구슬 하라 그래가지고 또 구슬 했더니 또 제사를 지내라 그래가지고 자꾸 이게 덩어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오갈 데 없어서 맨날 거기서 뭐 정을 하다 보니까 저 제사를 탕진했네. 갖다 바쳤나 봐. 그래갖고 인생이 막 그렇게 되는 건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50kg 달리고 있고 60kg 달리고 70kg 달리고 있지만 내가 볼 때는 잘 살아야 될 것 같아. 잘 살아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아무튼 그렇고 자 하나 한 마리 1 한 마리 2 토끼가 3 3층을 나갔는데 이게 인지 교육이에요. 프로그램. 그게 치매 예방 교육이고 인지 예방 교육이고요. 네네네. 우리가 이걸 인지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해질 수가 있거든요. 1 한 마리 2 토끼가 자 3 3층을 나갔는데 산층을 나갔는데 그렇죠? 네, 4 사거리못 통해서 5 오리를 만났대요. 오리를 만났대요. 네. 6개월을 지나서 7 7이 뭐더라? 잠깐만. 6개월을 지나서. 아니야. 아, 7. 아무튼 7. 7개월을 지나서. 네. 8. 팔딱팔딱 뛰다가. 9. 구덩이에, 아, 구경을 하다가. 10. 지구차기에 빠졌대요. 아니,
얘기만 하다가 아이고 저런 이게 인지 교육 프로그램인데 이게 손유희 동작이에요. 어. 자 옛날에 한번 배웠던 것 같아요 교수님한테. 그래서 지금 생각이 나서 해보는데 1. 한 마리 토끼가 한 마리 2. 토끼가 귀가 두 개잖아요. 네. 한 마리 토끼가 네. 산책을 나갔는데 3. 산책을 나갔는데 4. 사근의 모퉁이에서 5. 오리를 만났대요. 6. 6교를 지나 7. 6교를 지나 7. 질질 맞은 토끼와 마른 토끼와 8. 팔딱팔딱 뛰다가 네. 9. 구경을 하다가 10. 시골장에 빠졌대요. 감사합니다. 이야기했던 게 정말 생각이 나서 해봤는데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인지공익 교육 프로그램에 자 1. 그럼 1. 1. 한 마리 네. 2. 토끼가 네. 3. 산책을 하다가 네. 4. 사거리 보통에서 오리를 만나는 게 오리를 만났대요. 만났대요. 7. 토끼와 8. 팔딱팔딱 뛰다가 9. 구경만 하다가 10. 지구창에 빠졌대요. 아이고, 7. 맞은 토끼인가 하죠? 네, 잘했죠. 네. 자, 오늘도 어르신들 스트레스 한번 날려볼까요? 자, 어르신 날리면서 스트레스 한번 날려볼게요. 네. 오케이. 스트레스 날려버려라. 스트레스 날려버려라. 오른쪽으로 날려버려, 왼쪽으로 날려버려, 모두 날려버려라. 헐! 야! 한번 해주세요, 이거. 아, 그래요? 네, 자, 어깨에 손을 올려서. 네. 자, 오른쪽으로 갈게요. 스트레스 날려버려라. 스트레스 날려버려라. 오른쪽으로 날려버려, 왼쪽으로 날려버려, 모두 날려버려라. 야! 자, 둘이 너무 좋아, 시작. 둘이 좋아, 사이 좋게 좋아. 혼자 오지 말고 셋 오세요, 시작. 둘이 좋아, 사이 좋게 좋아. 네, 연구소에 혼자 오지 말고 세 명이서 같이 오세요. 아이고.